대단하다. 난 저렇게는 못할 거야. 앞뒤 뭐 없어 없고 그냥 당장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. 생각하는 대로 그냥 바로 실천을 움직일 거야. 아 진짜 또라이 많다 세상에. 그냥 신기해. 하지 않으면 아름답지 못하다.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어. 실패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수 있어.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어. 추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어. 추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수 있어. 성공은 아름답고 왜 노력이니까. 없을 때 내가 똥을 싸야, 내 똥을 싸야 내가 만편하거든. 그러니까 있으라니까. 저 톱을 안가고 똥을 싸야 되나. 뭐가 우리 4일인데 일요일에 볼 수 있어? 일요일은 뭐다. 월요일. 뭐. 일단 알았어, 일단 먹자. 아, 야. 응? 아무리 생각해봐도 작품을 위해 안 갈게. 내가 뭐 몇 달 가는 것도 아니고 꼴랑 4일 가까운데 왜 그러니? 그래. 자기 없을 때 똥도 싸야 되고. 어머니 저 똥 갖고 저 똥 갖고 작품 만드는 아티스트예요. 진짜? 어머니 놀라셨어? 아 제 똥이요? 근데 집에 개도 키워요. 리트리버 키우는데 개똥 안 하고 쥐똥인데. 진짜 개. 진짜 개똥 같고. 진짜. 네, 작품 만드는 아티스트. 그만하자. 식사. 나도 작품 하는 거 다 놔두고 똥 가지고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특이하게 특이해. 네. 이게 똥 갖고 이쁘게 그려서 이걸 크게 프린터를 해요. 잘해봐. 벌써 없지. 하여튼 죄송합니다 어머니. 아니 근데 먼저 이런 거 먼저 드시죠. 아 맛있겠다. 너무 맛있겠다. 이게 내가 하이힐을 신었을 때는 굉장히 추했어. 왜? 누가 추하다고 그래? 내가. 제가 하이힐을 신고 춤춘 지가 꽤 오래돼요. 한 왜냐면 이제 저는 탱고 안무가이잖아요. 탱고 챔피언이잖아요. 본인 스스로가? 어 왜냐면 익숙하지 않으니까. 청 반바지, 짧은 반바지에다가. 아, 그건 추하다. 오, 쉣. 어? 어쨌든 굉장히, 그리고 춤 자체도 추했어. 응? 그런데 다리에 털 났잖아, 그지? 지금은. 무시다리에. 지금은 그때는 장난이 그때는 정말 추했지만 내가 노력해서 내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하고 있다고. 어찌됐건. 어? 그때보다는 그때 추했던 그때지만 지금 훨씬 내가 더. 나아졌다. 더 아름다워졌다. 아 그러고 보니까 뭔가 자기가 하는 모든 예술이 추에서 미로 가는 연관성이 있네. 그래 양면성이 있네. 연관성 얘기하는 거야 나는. 연관성과 양면성이 있는 거지. 그래서 추했던 거를 그냥 힐을 본인이 신었을 때 그러다 이제 본인이 지금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. 당연하지. 뭐 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머리 문신도 약간 뭐 그것도 약간 스스로의 만족감이 떨어져서 뭔가 더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추해서 미를 만드는 거잖아. 그치, 봐봐. 그러니까 다 연결돼. 추하지 않으면 아름다울 수 없다. 그 사이에는 우리가 노력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. 그만 가자 이제. 작품 성공하라고. 어머니 감사합니다. 똥. 그만 생각 좀. 어머니가 맨 처음에 내가 좀 이상해 보였나 봐. 똥으로 한다니까.